어 맞아 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이커야 맞아 이번에도 소류 안 들어가는 거예요?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라고. 아, 소류가 다 들어가요? 오늘 그러면 오늘 제가... 굉장히 뭘 많이 드셨네요.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밥이 다 드실 수 있어요? 형은 기진이야. 야 남들과 달라. 뭔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. 하얀! 하얀! 엄청 많은데?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남들과 달라. 뒤에서 태영이가 욕했어요. 했어요. 그냥 그런 말 했어요. 돼지라고. 뭔 소리야. 많이 먹는 건 그런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피지도 한 입. 센스 넘치는데? 아니 피지님 베이징 카오야 한 입 하시죠. 아 베이징 카오야 한번 먹어볼까요?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? 고기 올리고 여러 가지와 올려서 싼 다음에 찍어서 아 원래 베이징 카오야는 푸짐하게 먹어야 됩니다. 베이징 카오야는 아 왜 그걸 한 입에 못 넣으세요? 베이징 카오야는 원래 푸짐하게 먹어야 됩니다. 어 떠갔네. 떠갔네요. 이게 홍콩에서 그렇게 유명하던 에비타르크. 어 그래요?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이 한 입? I'm okay. Okay. 와 부패네 부패. 아 연어가 살아있네. 연어가 진짜 입안에서 팔짝팔짝 춤추고 있어요. 연어. 연어. 연어가. 연어. 연어. 야. 중국 베이징 카오야지. 어, 진짜 이거 맛있다.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에 음악까지 더해지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. 아, 남다르네. 그렇죠. 어, 피디님 베이징 카오야 한 입?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네. 저, 형 먹는 것만 봐도 되게 거짓말 하시는군요. 근데 진짜 배가 별로 안 고파요. 파스타는 어떻게 맛있게 먹나요? 파스타는 우와 파스타는 우아하게 우와 돌돌 말아서. 아 이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 돌려서 먹는 그렇죠. 게 아니야. 그렇죠 돌돌 말아서. 아 그러면 똑같잖아. 그냥 돌돌 말아서. 소보루빵이네. 아 소보루빵? 네. 어렸을 때 먹던 그 소보루빵. 똑같아요. 응 맛있어. 진짜 소보루빵이네. 맛있지? 네. 이게 맛있네. 형 스테이크 어디 있었어요? 이게 또 스테이크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. 어, 스테이크에 약간 이 이거 뭐 뭐라고 하죠 이걸? 어느 정도 익힌 거라고 하죠 이걸? 이 정도 한 미디엄, 미디엄 아 미디엄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피가 떨어지지 않아요. 하도 있어요. 오 이거 어떻게 안 입? 무슨? 나 어떻게 한 입에 그걸 먹어? 또 한 입에 먹네. 대박이다. 대박.
거 아닌 것 같은데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. 이거 좋아, 이거 좋아. 결혼 이거 좋아한다.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. 베토벤 교향곡 9번 써주시면 안 돼요? 아, 있죠. 잠시 먹지 말고 좀 들읍시다. 지금.